네가 행사님한테 이야기도 없대 해야지. 이래 얼빠져 있으면 어쩌노? 어? 그러니까 남편분이 연락이 두절된지 일주일이 됐고 그 이후로 아무도 못 봤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본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나갔었는데. 어, 그럼 내가 갔다 올게. 잠시만, 이거. 아, 우리 신랑 이쁘다. 잘 갔다 와. 아유, 우리 이쁜 사랑이. 안녕. 남편분이 사채업을 하신다고 하던데 혹시 오래된 채무관계 같은 건 없었습니까? 아이고, 이 우리 하나 집에서 살림이나 할 줄 알지 이 서방이 마음은 일절 몰라요. 그러게 내 암만 돈이 많아도 돈놀이 하는 놈은 만나지 마라 안 가더나, 어? 아이고, 내 팔자. 내 팔자야. 아, 맞아요. 그 애가 최 사장이랑 그 동생들 때문에 많이 예민했었어요. 예, 들어오세요. 혹시 최태호 씨? 예, 근데 누구신지?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랑 서에 같이 좀 가주시겠습니까? 아니, 경찰서에서 왜? 예? 진짜 중마이가 실종됐다고요?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됐는데요? 어쩐지 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이중만 씨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셨나 봅니다. 사적으로 연락도 안 하는데. 예, 고향 후배거든요. 뭐 어릴 때부터 형님 행하면서 날 잘 따랐으니까. 아, 뭐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렇지 괜찮은 친구거든요. 이중만 씨 최근에 사채를 빌렸다고 하던데 이종만 씨가 실종되기 전에 빌린 돈 6억 가운데 4억 원을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셨더라고요. 예. 일단 6억으로 급하게 부도부터 맞고 나머지 4억으로 회사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도 풀기 전에 그 돈으로 빚부터 갚았습니다. 그 공장은 태호 형님하고 저희가 완전히 인생 올인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꿈을 포기하면서까지 빚 갚았습니다. 왜냐? 이건 사나이들끼리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뭐요? 지금 내가 중만 형이 어째 하기라도 했다 이겁니까? 아니, 형사님. 솔직히 제가 찔리는 구석이 있으면 제 발로 여길 왔겠습니까? 참 답답하시네. 이중만 실종 사건의 유력한 세 용의자. 하지만 그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 사건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8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엄마, 빨리 온나. 아휴, 엄마는 좀 쉬어야겠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에휴, 내가 엎어줄까? 네가? 됐네요. 이래 조금만 있다가 올라가자. 알겠다. 안물.
가자. 여보. 여보. 중만 씨. 중만 씨. 엄마, 괜찮나? 왜 이러노? 아빠도 아파. 누가 아파? 중만 씨. 엄마. 이중만. 이중만! 그게 무슨... 우리 남편, 우리 남편이 살아있어요. 찾아주세요. 제발요. 그래, 그 사건 유명했지. 근데 사체도 발견 못했고 용의자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아니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뭐. 선배님 다녀왔습니다. 어, 맞나? 뭐 별다른 특이사항은? 8년 전 수사기록이 전문 같은데요. 아,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게 이중만이 실종되기 3일 전쯤 최태호가 연락을 하고 직접 만나 4억 원을 갚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중만의 통신기록을 보면 이중만은 그 약속 장소에 간 적 조차 없다. 네, 그렇죠. 거짓 진술을 한 거죠. 아, 그리고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세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001년 나란히 이혼을 했고 해외로 잠적을 했더라고요. 나란히 이혼을 하고 허리는 잠적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닐까요? 엄마들 수상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근데 왜 못 잡았지?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먼저 이중만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태호 형님이랑 종수는 잘 모르겠고 그 가치라던 동식이는 소식을 났는데. 예? 아, 홍동식 씨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동식이가 제일 나중에 합류한 걸로 아는데. 근데 동식이 그만은 간이 작아서 그런 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친구입니다. 아,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니 맨날 뭔 꿈을 그렇게 꾸시길래. 괜찮다. 혹시 홍동식 씨? 네? 누구? 경찰입니다. 저랑 잠시 같이 가주시죠. 조사할 게 있습니다. 왜 이러시는데요? 경찰이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사장님! 자,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일단 물 좀 드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8년 전 이중만 씨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재수사 의뢰가 들어와서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1년 경찰 조사를 받고 한 달을 채 지나지 않아서 이혼을 하고 필리핀으로 잠적하셨더라고요. 네? 잠적은 아니고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집사람한테 이혼당하고 한국에 있을 자신이 없어서
이혼을 당하셨다. 전 부인이 한미림 씨 맞죠? 네? 아, 네. 여보! 홍동식 씨, 위장연을 하셨더군요. 최태호, 오정수, 그리고 당신 친한 건 알겠는데 위장연까지 나란히 하고 이건 무슨 우연일치인지 모르겠네요. 이사님, 우리 애기 아빠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죠? 네? 여보, 위장연? 그건 그냥 해외로 가기 쉬워서 그런 거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쟤, 어? 문용식 씨, 이제 8년 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당신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 판별할 수 있다고. 아니요, 저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바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들어가죠. 네? 오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내일 뵙죠. 너희들 똑똑히 기억해라. 오늘부터 우리는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부탁이다. 여보세요? 아, 형님, 끊지 마십시오. 저 동식입니다. 잘 계시죠? 자그마치 8년 만에 이루어진 만남.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숨어 지내야 하는 신세였다. 동식이, 경찰에 쓸데없는 소리 한 건 아니겠지? 형님, 아무리 그래도 동식이 형님도 머리가 있는데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태호 형님,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동식이 형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는 못하겠다니? 경찰들이 다 알아챈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형님. 형님 미친나. 8년 동안 미제로 남은 사건이었다. 저가 무슨 수로 알아챘단 말이고. 우리가 해외로 잠적한 거, 위장 이혼한 거, 또 야, 야, 내가 그 일은 무덤까지 안 가자고 했을 텐데. 아! 형님, 우리끼리 왜 이랍니까? 누가 보면 어쩌려고? 형, 그 손에 주문아. 매번 악몽에 시달리다가 잊어버리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네? 에이씨. 네 인생은 그렇다 치고.
이 마누라는, 아 새끼는 이미 이래 8년을 살았다. 이제 그때 기억도 가물가물하다고. 근데 이제 와서 이래 들쑤시는 이유가 뭔데? 아! 이씨. 그래 형이, 엄마가 물품도 없다. 그냥 한번 건드려 보는 거야.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형이, 잘 봐라. 내 어떤 놈인가 알지? 지금은 형님이지만 자꾸 이렇게 귀신같이 굴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는다. 어? 마지막으로 이 시자 비행기 가서. 그래, 들어가 보자. 예.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을 바엔 차라리 떨어지는 편이 나았다. 하지만 가족은 그 예선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 공적 자금 못 받으면 우리가 6억을 어떻게 만듭니까? 아, 죽겠네. 미치겠다. 중마이노 한바탕 난리치겠네. 당장 내일까지 그 큰 돈을 어떻게 맞추노? 형님, 공장 아직 신축공사 안 들어갔으니까 사업 그대로 남아있지요? 사업까지 뭐 무슨... 이제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안 된다. 기껏 해봐야 우리 셋이 입에 풀칠이 나겠지. 중만이 새끼, 그 새끼만 없어도 좀 살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한 놈만 없어져주면 세 사람이 살지. 너가 당장 2억 땡길 때 있나? 아, 2억이 누지 개 이름입니까? 그럼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네.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못했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아이고, 최 사장님. 먼저 연락까지 다 주시고. 그럼 어떻게, 그 생각보다는 돈을 쉽게 모으셨네? 그럼. 약속은 약속이니까. 아이고. 내 너무 야박한 놈이라고 욕하지 마서. 나도 그 뭐 남는 게 있어야 돈을 빌려주지. 최태호 일당의 계획에는 한 채의 오차도 없었다. 돈으로 이중만의 시선을 사로잡은 다음엔 그에게서 그 돈을 영원히 빼앗는 일만 남아있었다.
살아있다. 형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야, 홍동식이! 그래봤자 살인 방조죄다! 담배를 탄주라고 사람 한번 죽이는 게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지 않나. 아따 왜 그래 놀라노. 삽질이라 팍팍 좀 하소 좀. 이제 이곳에서 이중만만 조용히 잠든다면 그들의 잔혹한 범행은 완전 범죄가 되는 것이었다. 아따, 사람 불만 묻었다가 내까지 같이 묻히겠다. 3,000씩이다. 그거면 저 동남아 쪽으로 튀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테다. 형님, 이거 다시 확인 안 해봐도 되지요? 새끼,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형님, 너희들 똑똑히 기억해라. 오늘부터 우리는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부탁이다. 8년을 이 가슴에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터져버리길 바라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당신. 당신이.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어? 이 살인마. 죽어! 죽어! 너도 죽어! 죽어, 이 나쁜 놈아! 그럼요. 예, 제가 이번에만 시원하고 쏘겠습니다. 예.
당신들 뭐야 이거? 어? 태우 씨, 당신을 강도 사냥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벌벌진다. 나 봐라 이것도 나 봐라. 오정수 씨. 누구? 오정수 씨, 당신을 강도 사냥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말하는 게 잘한 사람 깨워. 8년을 매일같이 꿈속에 나타났다가 손 내밀면 사라졌던 사람. 원망과 그리움을 반복하며 길고 긴 세월을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이제는 놓아주려 한다. 그동안 부여잡고 있던 끔찍하고 잔혹했던 8년이란 시간도 함께.